자, 안녕하세요. 혼자 인사하니까 뻘쭘하네요. 집에서 인사했죠? 자, 이제 오늘은 2장 보겠습니다. 확인 학습으로는 12페이지고요. 아, 근데 2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이 빔 프로젝터를 사용할 수 없어서 PPT 내용을 설명을 안 했는데 PPT는 잠깐 보고 갈게요. 1장입니다. 아직. 자.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연역적 탐구 과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여기 왼쪽 다시 처음으로 할게요. 이 깡총검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과실파리죠. 그런데 이 깡총검이는 과실파리를 잡아먹는데 이 깡총검이라는 녀석은 다른 개체가 있으면 다른 깡총검이 같은 종의 다른 개체가 있으면 이게 다리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다리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 다리를 흔들면 이 녀석이 이제 도망가는 건 아니고 자기 피식자, 자기 먹잇감에서 이제 좀 벗어나죠. 그러니까 자기 그 동종의 다른 개체를 이제 좀 멀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이 과실파리는 이 깡총거미를 모방합니다. 그래서 이 날개에 이런 문양을 갖고 있어서 날개를 흔들면 깡총거미가 또 다른 개체, 깡총거미로 착각을 하고 이제 잡아먹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깡총거미 모방 실험은 보면 깡총거미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때 다리를 흔든다. 그래서 어떤 파리 종류는 바로 과실파리죠. 깡총거미가 가까이 오면 거미 다리 문양을 한 날개를 흔든다. 그래서 왜 그럴까? 파리의 날개에 표식을 하고 날개를 흔드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문제 인식이죠. 왜 그럴까? 그럼 이 왜 그럴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 바로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리는 깡총검이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날개에 표식을 하고 흔들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럼 이제 가설을 검증해야 되죠. 만약 가설이 옳다면 파리 날개 표식을 염색하여 씌웁니다. 그러니까 뭐 까만색으로 칠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칠해버렸을 때 많이 먹히겠죠. 그래서 깡총거미는 비교군의 정상파리보다 비교군 또는 대조군이라고 하죠. 내버려 둔 것. 그 문양을 그대로 갖고 있는 녀석이 대조군이고 그러면 그 녀석에 비해서 실험군에게 더 많이 달려든다. 그러니까 까맣게 칠한 녀석은 날개를 흔들어 제껴도 깡총거미가 달라질 것이다. 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대조군, 처리하지 않은 정상파리죠. 그런데 이 녀석도 날개를 흔들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깡총거미가 달라듭니다. 근데 실험군의 경우는 더 많이 달라들죠. 왜? 날개를 흔들지만 문양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 가설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다른 실험인데, 이제는, 자, 여기 이제 정상거미를 모방한다는 얘기는 정상파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정상파리. 그리고, 이 녀석은 날개를 이식 후 모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개를 떼었다 한번 붙이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지파리의 날개에다가 아까 그 깡총거미의 지파리 날개를 떼어, 다시, 여기서부터, 지파리의 날개를 떼고, 아까 그 과실파리의 날개를 갖다 붙입니다. 이 녀석은, 그 과실파리에서 날개를 떼고, 지파리의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서로 바꿔치기 한 거죠, 날개를. 자, 그리고 정상 지파리. 그럼 정상 지파리 많이 공격을 받죠. 그리고 이렇게 이식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공격을 받죠. 그리고 비교군의 경우에는 적게 공격을 받죠. 그런데 이렇게 떼었다 붙이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상 그 파리에서 날개를 떼었다 그냥 다시 붙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아까 그 가설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까 생물학적 구성의 단계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이 부분 좀 글씨가 안 보입니다만 이 자료는 카페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좀 보완 중인데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올려놓을 것이고 이제
그 작업을 해서 또 올려놓을 텐데, 한꺼 나중에 그걸 다 모아서 이제 뭐 묶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아까 생태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포 아래 단계 세포